그러니까 제 세대 때 이소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학창 시절에 이소룡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. 저 역시도 학창 시절에 추억하면 이소룡 관련된 서적인데 저한테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. 이때가 아마 제가 초딩이었을 겁니다. 초딩 6학년, 5-6학년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세 권 중에서 요 책이죠. 이거는 그때 이제 서점에서 보지 않았고 이제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점이란 개념이었지만 리어커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그 바닥에 돗자리를 쭉 깔아놓고 아저씨들이 책들을 쫙 나열해서 이제 팔았는데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때 항상 요 책이 있었어요. 이게 시리즈였습니다. 시리즈여서 예, 여기 보시면 끝에 나오는데 알랭드롱부터 소피 마르소, 뭐 실베스타 스텔론, 로저 무어 뭐 쭉 나오죠. 브룩실즈도 여기서 이제 성룡도 있죠. 성룡 8번이 제가 이제 성룡도 샀었죠 그때. 그 시리즈를 쭉 보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와 이게 3,000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길에서는 1,000원에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눈팅만 했죠. 쭉 보면 화질들이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 나오는 서적들은 거의 다 해적판이었지 않습니까? 막 일본 서적들을 이제 카피하고 재탕하고 그래서 화질들이 뭐 엉망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추억의 맛이 있어요. 이 사진을 가장 좋아했죠, 이 서적에서는. 그래서 요거를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끊겼기 때문에 이거를 쫙 벌려가지고 그냥 안에를 칼로 그냥 예리하게 해가지고 이어서 이거를 이제 코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후로 뭐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 고화질의 사진을 저도 이건 갖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사진이 어디 있었습니까? 환장을 했어요. 요 카렌다가 있네요. 이게 이제 이소룡 생가사라는 다큐였나요? 생가사였나?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극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이소룡으로 개봉을 했었죠. 저 어렸을 때. 이 책을 뭐 제가 뭐 한 수백 번을 봤을 겁니다. 수백 번. 거의 중학교 한 1, 2학년 때 이 책을 샀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못 사고. 수백 번을 봐가지고 딸딸딸딸 다 외웠죠 뭐 그때는.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아마 서울대도 갔을 겁니다. 이게 나오죠 이게. 쿵푸스타 이소룡. 이게 항상 집 앞에 서점에 이렇게 쇼윈도 안에 탁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 이 책이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86년에 나왔죠.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 개념이 없었으니까 출판사들이 뭐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막 찍어냈으니까 책들을 돈 벌긴 좋았을 겁니다. 그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 미니 백과가 당시 유행이었고 이소룡에 관련된 백과들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쿵푸스타 이소룡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추억이 가장 많아서 가장 좋아하죠 이 책이. 칼라가 이렇게 쭉 있고 뭐 이소룡의 뭐 영화와 그의 뭐 라이프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쭉 나오죠 이렇게 1,000원. 제가 이거를 이제 설날 땐가 세뱃돈을 받아서 샀는데 세뱃돈을 모아서 저는 설날 때도 많이 받아봐야 세뱃돈을 삼촌들이 뭐 200원, 300원, 뭐 500원 할아버지가 뭐 100원, 200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친척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모아도 한 천 한 몇백원 정도? 그걸 탈탈 털어서 제가 이 책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제 친구들, 이렇게 제 주변에 보면 잘 사는 애들은 세뱃돈을 뭐 만원 이상도 받고 그러더라고요. 아마 제 기억이 맞을진 모르겠는데 이거에 앞서서 무술영화 대백과라는 사전이 있었잖아요. 성룡하고 이소룡, 반은 성룡, 반은 이소룡, 반반씩 나온 이게 먼저 나왔는지 그게 먼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단독 이소룡이죠. 단독 이소룡. 그리고 또 이제 인기가 있어서 얼마 후에 뭐 투어내건법자부터 여러 개가 나왔어요. 그 무술영화 대백과도 아마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. 다 있을 건데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 초등 시절에 저를 설레게 했던
마지막 책이 이거죠. 칼라판 이소룡. 야, 이게 나오고 나서는 정말 이게 사이즈가 더 훨씬 커졌지 않습니까?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눈이 돌아갔죠. 눈이 돌아갔어. 1500원 딱따구리 문고.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네요. 같은 회사에서. 여기서부터는 조금 화질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. 화질들이 조금 괜찮아. 야, 이거 이 칼라판 이소룡은 아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나 뭐 한 거의 한 10대 후반 정도 들어서 제가 입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질 못해서. 수없이 그냥 복사하고 재탕한 것 같아요. 사진이 다 핀토도 안 맞고 다 깨지고. 그 당시에도 아 이거 사진이 왜 이러냐, 이게 사진, 이 사진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진을 갖고 싶어서. 근데 또 이거를 갖고 있을 때는 요 책이 또 없어졌죠. 그때는 뭐 사고 없어지고 오리고 뭐. 근데 얘에 비하면 얘가 화질이 그래도 좋죠. 사이즈도 더 크고. 그렇죠? 얘에서 한 두세 번을 더 재탕한 것 같아요. 막 이제 막 개판입니다. 개판. 중간에 막 이렇게 띄어먹은 데도 많고 인쇄도 막 엉망이죠. 중간에 막 이런 게 나오고. 이거 봐요.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. 대단하죠. 그때는 에어울프, 건담 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죠. 그리고 이 여기서도 아마 칼라판 성룡이 있죠. 성룡. 그 책도 제가 이제 샀었죠. 그것도 집에 있을 겁니다. 제가 찾아보면. 초딩 시절 저를 가장 설레이고 열광하게 만들었던 요 세 권의 책, 요 세 권의 서적이 있었죠. 학교 담벼락 앞에서 이제 미니 액자 아저씨, 요 액자가 있었잖아요. 요거 이소룡 사진들을 파는 액자 아저씨가 있었죠. 나중에 과학이 발달돼서 과거로 갈 수 있으면 저는 80년대를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. 다 쓸어오는 거지 가서. 그러니까 저는 70년대는 이제 갓난 애기였으니까, 그러니까 이소룡의 전성기 70년대는 어땠겠습니까? 엄청 많았을 거예요. 제가 이제 정신이 피덩이가 아니라 사리분별을 할 때쯤이 80년대부터였으니까 그때의 추억부터 있는 거죠. 이소룡에 대한 게.